방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가워요. 전 이 학교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선생님 똑똑이에요. 야! 네. 박스 어디 있어? 빨리 주워!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야! 야. 어? 우리 숨바꼭질 하자. 어? 네가 술래. 알아, 숨을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 갔지? 야! 네? 수업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어, 죄송합니다. 빨리 앉아! 네. 야! 어? 우리 숨바꼭질 하자. 어? 네가 술래. 알았어. 알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야! 네? 수업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 어, 죄송합니다. 어? 찾았다! 아! 마! 너네 지금 뭐하니? 신체 분리마술이요! 오! 선생님도 분리해보실래요? 닥치고! 네네네네! 쉬어 쉬어 지금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정신이 없어요. 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히딩크 감독이 남긴 명언이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은 언제 한 말일까요? 배고플 때! 잘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요 정도? 잘했어요! 저 그럼 환경미화가 있는 날입니다. 꽁땅천장! 야! 뭐하고 있어요? 아, 저희 지금 환경미화하고 있는데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풍선 좀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시고요. 자, 들어주시고. 자, 붙여야 되니까. 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기다려봐. 풍선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줘. 네네. 다 줘, 다 줘. 내가 붙이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많아. 마! 너 지금 뭐하니? 에? 풍선 터뜨릴 게임이요!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터질 것 같은데 심장 아우 멋있어. 네네네네. 오늘은 환경미화가 있는 날입니다. 강다선생. 네.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대체? 저희 환경미화 하려고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 풍선 좀 들어주세요. 아니 난 판넬 들 거예요. 판넬? 그럼 그럼. 알았어요. 붙이고. 그럼 이거 붙이고. 그래 네가 붙여. 여기도 붙이고. 붙여. 여기도 붙이고. 이쁘게 붙여봐. 여기도 붙여야지. 와! 너 지금 뭐하니? 에? 풍선 터뜨릴 게임이야! 너 이리 와! 어? 하지 마! 하지 마! 내 차례 아닌데? 선생님 차례예요! 으아! 어? 왜 그러세요? 여자가 됐잖아. 닥치고! 네네네! 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찜찜해! 어, 너 찜! 너도 찜! 와! 너 누구니? 저는 이번에 새로 전학 온 찜닭이라고 합니다. 반가워. 야, 너 찜, 또 나랑 사귈래? 그래. 그래, 그럼 나 이번에 격파대회 나가는데 송판 깨는 거 좀 도와줘. 알았어. 간다! 버스! 아, 아파! 또 미안해. 어? 야, 나 송판 깨는 거 좀 도와줄래? 알았어. 자, 가자! 버스! 자, 아프자, 헤어져! 그래, 헤어져! 너 찜. 너 나랑 사귈래? 그래. 그래 그럼 나 성판 깨는 것 좀 도와줘. 아유, 잘해. 간다! 오늘은 환경미화가 있는 날입니다. 와! 환경미화! 자자자! 똑똑쟤냐? 똑똑쟤냐? 저는 넷이라 이제 잃을 게 없사옵니다. 어?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붙여봐 붙여봐! 네! 잃을 게 없는지? 아, 붙여봐! 잃을 게 없는데 뭘 붙입니까? 붙여봐! 아이 그거 다 한번 말해보세요! 잃을 게 없는 게 뭘 붙입니까? 아 잃을 게 없다면서요! 그만하고! 그만해라 그만해! 니네 나 때리려고 코너 차냐? 어? 야! 니네 몇 끼야? 니네 몇 끼냐고? 아니 붙여야 되는데 이거 풍선에 한 번만 더 손대봐 어? 아 손 안 댈게요 헛! 어? 너 지금 뭐하니? 마술이야! 아 뭐하니? 아! 어? 어? 너 지금 뭐하니? 풍선 터뜨리기요! 야! 어? 뭐? 알았어. 죽는다고. 알았어. 어? 너 지금 뭐하니? 풍선 터뜨리기 게임이야! 하아!